오늘은 날씨가 또 엊그제와 또 달리 바람도 없고 따뜻한 봄날씨입니다. 오늘은 또 번지락을 좀 캐러 왔습니다. 3월달이 이렇게 접어드니까 또 번지락들이 또 맛이 아주 또 좋아질 때라 굵은 놈들 녀석들 좀 이렇게 캐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포인트 자리에서 한번 가서 캐보겠습니다.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이렇게 빅사이즈 번지락입니다. 빅사이즈 엄청 크죠? 번지락이 나오네요. 자, 또 이렇게 해야죠. 아, 번지락 좋죠. 물고등이 또 이렇게 크게 아주 이렇게 나오네. 야. 자, 보시면 이렇게 큰 놈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네. 시큼해갖고 아주 야무진 녀석이 나오네. 아, 깨졌네. 아, 예, 깨졌습니다. 어? 깊이 되게갖고 긁어보니까 이렇게. 아, 씨가 좋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빠진 자리가 있네. 있어. 바지락이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속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시커하니. 요 정도 씨알이면 아주 금방 캐겠네. 진짜 바지락 좋네요. 야. 아, 또 구멍이 뽕 뜨는 큰놈 대기였고 구멍이 뽕 뚫렸습니다. 또 반지락이 하나 또 커는 베개 있죠. 자, 구멍이 뽕. 자, 이렇게 큽니다. 반지락이 잘 나오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것이 자 성문 먹 번지락입니다. 시커매까지 겁나 좋죠. 야,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야, 이거는 번지락입니다. 이렇게 번지락 캐는 거 보였어요? 이야, 지금까지 번지락 캐본 중에서 제일 큰 번지락입니다. 와, 깊이 또 나오네. 또 이렇게 보시면 또 나오네. 또 이렇게. 이야, 번지락 엄청 크네. 진짜 괴물 번지락이에요. 괴물 번지락. 확실히 밑에가 이렇게 베개 있는 것들이 보시면은 자 구멍이 뻥뚫어져. 얼마나 깊이 이 베개 있는 것들이 이렇게 큽니다. 반지락이 호미질 세게 하면은
여기는 코미 끝에 다 반지락이 깨집니다. 그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싹 반지락이 보여요. 그렇게 계셔야 돼요. 깨져보면 뭐 나중에 세정을 해도 약간 지금거리니까. 날씨가 진짜 오늘은 따뜻해가지고 반지락 캐기에는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반지락 이렇게 구른 거 보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두 개 반지락 두 개 손바닥이 나는데 이렇게 돼. 보십시오. 이야, 진짜 보기만 해도 아주 겁나 오지네. 헤헤. 밑에가 베개 있는 것들이 확실히 크고 아주 좋습니다. 자, 좋아. 릴리리야 릴리리야 반지락이 그리고 이것이 나오네요. 바람이 없어갖고 오늘 그래도 가까운 데로 이렇게 또 반지락을 또 이렇게 캐러 왔습니다. 오늘 진짜 바람 전 바람 없고 날씨 진짜 봄날, 말 그대로 봄날씨입니다. 봄날씨 이렇게 나와요. 이야, 이거 또 이거 뭐냐? 아, 뭐 그런 게 아니. 사정없이 크게 뽕 뿌리다 보니 얼마나 커픈 거. 겁나 그냥 크네. 겁나 커. 아, 진짜 이렇게 큰 것이 나온 재미로 해서 이렇게 또 와서 반지락을 캐고 캐서 맛도 보고. 진짜 반지락 씨가 크네요. 이야. 겨울 내내 얘들이 또 먹고 이렇게 모셔놔서 이렇게 긁으면 나와요. 겨울 내내 이게 얘들이 먹어놔서 반지락이 많이 커졌고 반지락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런 맛에 또 반지락 착도 캐로 오고 오고 그럽니다. 참 요거 헤르진도 요거 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가 아주 있습니다. 이거 천천히 저걸 아주 진짜 반지락 아주 아주 굳고 칠하고 진짜 좋습니다. 반지락 잘 자란 것들도 많이 베겠는데 잘 자란 것은 놔두시고 굵은 것들만 이렇게 캐십시오. 작은 것들은 좀 크라고 좀 놔두시고. 이야, 이게 뭐 반지락이 오이구미. 오유.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렇게 큰 놈이 아주. 이야, 구멍이 아주 뻥뻥이네. 이렇게. 진짜 아주 좋습니다. 좋아. 자, 이렇게 반지락들이 나오니 안 오고 이제 반지락해로 또 생각 안 나겠습니까? 겁나네. 겁나. 아, 진짜 그죠? 진짜.
손바닥에 다섯 개 정도 났는데 이렇게 딱 차네. 탁 차 얼마나 큰가. 사이즈가 딕 사이즈, 딕 사이즈. 또 이렇게 큰 놈이 또 이렇게 더 큰이 나오네. 이야, 굶지 건놈이 또 뽕 하고 나오네. 이야, 씨알 좋네. 100이었고. 시커먼 반지라. 저, 자, 요렇게 또 오늘 따뜻한 봄날 반지락을 또 빅사이즈 반지락들을 또 오늘 캐봤네요. 지금 물이 들어왔고 지금 철수를 하고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들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